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2 해설강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수학2를 치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미적분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좀 많이 봤던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미적분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 같으면 굉장히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문항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이 꽤 그래도 많이 출제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아,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잘 풀리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계산 자체가 그렇게 많이 까다로웠던 문항은 한한 문항 정도 빼고는 다 계산 자체는 굉장히 평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다시 한번더 해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 계획을 좀 잡아가는 데 있어서 수학2다라고 했을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특히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확률과 통계는 정말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지만 하루에 30분씩만 매일매일 공부해도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수학2의 내용의 양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만으로는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학2에 대한 것들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자주자주 많이 많이 공부를 하고, 비율로 따지자면 수학1, 수학2, 그리고 뭐 확률과 통계다.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3대 5대 2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1 3, 수학2 5, 그리고 확률과 통계 2 정도로만 매일매일 공부하면 충분히 여러분 다 공부는 커버가 가능하고요. 미적분은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3대 5대 2에서는 절대 미적분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학1을 우리가 조금 적게 한다고 하더라도 3대, 그러면 7 정도 남잖아요. 3.5, 3.5.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기하는요, 기하는 또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3대, 4대 3 정도로만 해주셔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우선 우리가 수학2에 나왔던 문항들 11문항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예전에는 단답형 문항 3점짜리로 많이 나왔던 문항인데, 이제 부정적분 2점짜리 문항으로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이 계산 자체가 2번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한테 나중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딱 보면 암, 이런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f'x가 있어요. 나는 fx가 궁금한 걸,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로 나타낼 수 있는데, 1에서의 함수값이 1입니다. 그러면 f1은요, 1 빼기 1 더하기 c인데 이 값이 1이어야 돼요. 따라서 c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fx는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2에서의 함수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8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가 된다라는 거. 제가 저희 조교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저희 조교 중에 그 와이대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공부 엄청 잘해요. 그리고 수학을 잘해요. 기본적으로 문과인데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문제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렸어요. 이봐라, 이봐라, 막 이러면서, 이러니 98점이 나오지, 막 이랬거든요. 틀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계산 실수가 사실은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이게 진짜 되게 압박감이 되게 크대요. 왜냐면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실수가 잦아지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조교 중에 서울대 수학교육과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완전 수학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막 미적분 문제, 기하 문제 엄청 막 정말 기발하게 풀어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3번 틀렸어요, 3번. 그래가지고 제가 또 놀려줬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도 역시나 우리가 1페이지에 이 문제 나올 것이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에 대한 거 그래프 해석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좌극한이 마이너스 2였어요. 그 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 2로 왔죠?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랑 0이랑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1페이지에 있는 문항들은 뭐 충분히 여러분이 평이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역시도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던 거, 평가원은 고베인 비분법을 좋아해. 그러면 gx가 지금 x제곱 더하기 3이랑 fx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g'x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앞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ex에다가 fx를 곱해준 값이고요. 플러스 x제곱 더하기 3에다가 f'x 이렇게 우리가 곱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미분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 fx가. 그런데 나는 g'1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할게요. 수학은 공평해요. x들한테 다 1을 주면 돼. 그러면 2f1이고요. 더하기 1 대입하면 4f'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1에서의 함수값 f1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라고 되어 있고요. f'1은 얼마?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4고요. 4 곱하기 1, 4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8이 된다라는 거. 6번 문제까 5번 문제까지도 여러분 이거는 평이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었어요. 다음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사실은 진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요. 교육과정 굉장히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식으로 푸는 거 안 돼. 왜냐면 평가원은 공식에 딱 넣어서 답이 나오는 거 시험에 잘 안 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몇 년간 계속 평가원 문항들을 보면서 이 넓이 문제만큼은 공식을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 수능 교과서에서부터는 선생님이 공식을 알려드렸었거든요. 자, 이거는 공식만 알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고요. 실제로 3x제곱 마이너스 x랑 직선 y는 o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럼 우선 교점을 찾아야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x랑 ox랑 만났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3x로 묶어내면 x-2가 0이 되어서 x가 얼마이거나 0이거나 x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공식에다가 넣어버리면 끝나죠. 자, 6분의 x제곱의 계수가 얼마입니까? 3이니까 3의 절대값은 3이에요. 거기에다가 2에서 0을 빼죠. 즉 2에 3제곱을 해주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정적분 이용하지 말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약분할 거고요. 약분할 겁니다. 따라서 2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얼마? 4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6번 문제 역시도 너무나도 평이한 문제였고요. 공식 이용해서 그냥 문제 해결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문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항 역시도 우리가 뭐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지금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x가 a보다 작을 때 1차 함수 연속이에요. x가 a보다 클 때 1차 함수 연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냐면 x가 얼마일 때만 a일 때만 연속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x가 a일 때 연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던 거 뭐예요? 좌우함.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역시도 굳이 리미트 써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좌극한이라는 말은 x가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우극한이라는 건 x가 a보다 크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함수값이라는 건 x가 a이면서 그때의 함수값을 의미하고요. x가 a보다 작아, 여기에 있는 거죠. 좌극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한 값이 좌극한인데 이것에 뭐를 물어봤어요? 제곱을 물어봤어요. 자, 밑에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x가 a보다 클 때 여기에 대해서 우극한이죠. x에다 a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a-a인데요. fx가 아니라 f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x는 a 어디 있어요? 등호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식에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이 값 역시도 2a-a이고 이것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떻게 되면 돼? 같아지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두 개는 이미 같다라는 게 보이죠. 2a-a의 제곱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값을 계산해서 a의 값의 합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의 제곱은요. 4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될 거고요. 2a-a의 제곱은 얼마? a제곱이 되죠. 한쪽으로 모으면 3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0이 되어서요.
3으로 양변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여기서 상수 a의 값에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합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1분의 마이너스 8, 얼마입니까? 8이 된다라고 정리해버리셔도 되고요. 요거 인수분해에서 여러분이 a-2, a-6이 0이에요. 따라서 a가 2이거나 a가 6이잖아요. 그래서 2개 더해서 8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객관식에서 우리 3점짜리 문항에서는요. 실제로 틀릴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시험 칠 때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잘 안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랬었구나 이 정도로 알고 가시고 지금 나온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항에 대해서는요.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항들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4점짜리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선생님이 수학1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평가원이 최근에 좋아하는 건 바로 이거 뭐예요? 주기함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수학1에서도 뭐를 봤었냐면 f의 x 플러스 1이 fx다 라는 거 우리가 하나 봤었거든요. 얘는 주기가 얼마인 1인 주기함수였어요. 그래서 1만큼씩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 그거 우리 수열의 한 문제에서 봤었거든요. 얘는 지금 그러면 주기가 얼마인 주기함수예요? 2인 주기함수예요. 2만큼씩 똑같은 애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평가원에서 지금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들 한 6월 모의평가인데 벌써 두 문항이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함수에 대한 건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 보면은 선생님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여기에도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등호가 아니라 얘는 덧셈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gx는요. 마이너스의 f의 x 더하기 1 더하기 1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얘가 바로 뭐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 자, 다시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는 이 함수가 어디에서 나타난 건지를 여러분이 우선 보셔야 돼요. 자, 원래는 누가 있었을까요? y는 fx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f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 얘가 마이너스 fx로 변신했구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오, 여기에서 x자리에 x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1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한 건데 어떻게 변신했는지 봅시다. 얘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y는 fx임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y자리에 뭐가 대입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y가 대입이 된 거죠. 자, y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살펴보면 여기에 있는 x자리에 뭐가 들어있어? x 플러스 1이 들어있고요. 여기에 있는 1은 원래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드리자면 얘는 y-1은 마이너스 f의 x 플러스 1이었던 거야. 즉 y자리에 y-1,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죠. 즉, x 대신에 x 빼기 빼기 1이 들어간 거고 y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y-1이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럼 뭐예요?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fx의 그래프를.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 y축에 대해서 1만큼 평행이동시킨 새로운 i가 바로 여기에 있는 함수였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냐면 지금 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를 사용을 하고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이 fx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1만큼 y축에 대해서 1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를 사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걔네들이 바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gx라는 함수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0에서부터 1까지 폭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 1, 2잖아요. 얘네들이 다시 뭐예요? 주기함수니까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FX가 지금 여기가 급하게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지금 거의 막한 반나절 만에 이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이 0이고요. 1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한 값이 6분의 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 함수 그래프 개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나타내 보자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0에서의 함수값이 0인 거야.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1이었던 거예요. 1이었던 거고 실제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뭔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연속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생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었어.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어떻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까요? 뭐, 요런 식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더 반복해서 한번 써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얘가 다시 여기 와서 요렇게 생겨지고 요런 식으로 생겨지겠죠. 그리고 얘가 2가 될 거고 이 값이 얼마? 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그려져? 요렇게 생겨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면 얘가 마이너스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gx, dx 요 정적분한 값을 구하라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문제를 봤더니 0에서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요만큼의 값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지금 6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얘가 뭐 양의 값을 가진다. 함수값이 양의 값을 가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더 쉽게 바라보자면 이렇게 일사분면 쪽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결국은 넓이에 대한 얘기잖아요. 넓이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여러분 지금 봐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킨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죠. 따라서 여러분 이 넓이가 결국은 어떤 넓이랑 같을 것 같아? 여기에 있는 이 넓이랑 같을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정사각형인데 얘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1-6분의 1인 6분의 5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이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정적분한 것을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주황색 부분 여기 하나 나오고요. 여기 하나 더 나오고요. 얼마까지야? 2까지니까 여기에서 주황색 부분이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이 노란색 부분은 하나가 있고 여기에 또몇 개가 있어? 하나가 더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6분의 5가 몇 개? 3개 있고요. 6분의 1은 몇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따라서 6분의 3은 15 더하기 2니까 17이 돼요. 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 자체를 우리가 넓이 입장에서 바라보고 주기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느낌은 들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조금 약간 찝찝한데요. 왜? 연속이라고 했지. 얘네가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있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대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gx, dx 우리가 요거를 정적분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gx라는 함수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g에 x 플러스 2랑 gx랑 같은 거거든. 그러면서 우리가 주어진 범위들을 보면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0보다 작은 거랑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오고요. 실제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왜? 이때만 우리가 뭐인 걸 알아요? fx인 걸 알아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gx라는 함수를 정적분을 해야 돼. 근데 이만큼씩 주기가 같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요,
우선 2만큼씩 주기가 같고 이 안에서도 1만큼씩 분리가 되어서 나타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1만큼씩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gx, dx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gx, dx라고 쓰고요. 하나 더 1에서부터 2까지 gx, dx라고 우리가 써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준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부터 1까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요. 결국 x축에 대해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해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뭐가 됩니까?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2에다 2를 더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gx, d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x축으로 2만큼 옮겨도 똑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얘는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옆으로 두 칸 가봐. 얘는 1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 그냥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라고 써보자.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얘는 0에서부터 1까지라고 우리가 써놓자. 자, 그 다음 볼게요. 1에서부터 2까지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기준이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거야. 1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한 값은 결국은 거꾸로 x축으로 두 칸 가면 1은 반대로 두 칸 갔으니까 뭘로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2를 거꾸로 두 칸 가면 0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특징 때문에 그래요? 주기함수인 특징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0에서부터 1까지 gx, dx 0에서부터 1까지 gx, dx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따라서 두 배에 0에서부터 1까지 gx, dx인데 0에서부터 1까지 gx라는 함수는 누구를 따라간다? fx를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남은 것들을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모두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gx를 뭐라고 썼냐면 마이너스의 f에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고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0에서부터 1까지 fx dx는 아예 뭐라고 주어져 있어요? 6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2랑 6분의 1이랑 곱하면 얘는 6분의 2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고 여기에 더하기 3배를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요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y축에 대해서 지금 1만큼 평행이동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정적분에 대해서 덧셈입니다. 정적분에 대해서 덧셈은요, 우리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만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의 x 플러스 1 dx고요. 앞에 마이너스는 실수배니까 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여기 얼마가 있어? 1이 있어서 1d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얘는 뭐예요? 상수함수고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니까 1 곱하기 0 빼기 빼기 하면 얘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이 의미하는 바를 잘 보세요. x 더하기 1이죠. 얘는 뭐예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요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똑같이 x축으로 원래 1만큼 다시 돌려놓는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왔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면 단체로 x축으로 1만큼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선생님 다시 써드릴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얘는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 0이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1이 될 거고요. 얘도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빼기 1을 대입하면 x 빼기 1 더하기 1이 돼서 fx dx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더하기 얼마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만큼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제에서 아예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1이 되어서 이 주황색 부분은 얼마? 6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주황색 부분이 6분의 5이기 때문에 곱하기 6분의 5가 될 거고요. 6분의 2 더하기 15니까 정답은 6분의 17이 된다.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식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게 그냥 정의된 어떤 집합, 집합에 대해서 함수가 딱 똑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넓이를 잘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문제는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쳐다보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할만해라는 생각이 들지만 당일에 이렇게 딱 보면 실수도 잦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번 문항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14번 문항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14번 문항도 여러분 조금만 이제 어떤 그래프에 대한 센스가 있으면 그래도 좀 해볼 만했을 텐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fx가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싫어하는 거 나오잖아. 절대값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다가 x 빼기 p도 있고 더하기 qx도 있다 보니까 막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말은 많이 봐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한 개이다. 이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위에 있는 식이 그냥 gx가 아니라 거기에 x까지 곱해져 있다 보니 여러분이 굉장히 좀 난해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할게요. 왜냐하면 함수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하나다. 그런데 gx가 아니라 x 곱하기 gx로 나와 있으니 우리는 gx 입장에서 얘네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x 곱하기 gx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지금 절대값 안에 보면은요, 누가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까? x가 공통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x로 묶어내면 f에 x-p 플러스 q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 모습이에요? 절대값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도 지금 x가 곱해져 있으니 절대값을 두 개로 분리시켜서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x의 절대값 곱하기 f의 x-p 플러스 q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 우리가 양변을 뭘로 나눠줄 수 있어요? x로 나눠줄 수 있어요. x가 0만 아니라면 gx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냐면 x분의 절대값 x가 될 거고요. 곱하기 f의 x-p 플러스 q의 절대값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 있는 i는 뭐지? 평가원이 좋아하는 평행이동입니다.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i예요. 거기에 절대값을 붙여준 거고요. 결국은 앞에 있는 것만 내가 어떻게 잘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것은 x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x의 절대값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x가 0보다 크면 그냥 x죠. x가 0보다 작으면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요. 따라서 이 gx라는 함수는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가 0보다 클 때는 x분의 x가 돼서 사라지고 얘가 뭐가 됩니까? 그냥 f의 x-p 플러스 q의 절대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언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x가 되어서 x분의 마이너스 x니까 뭐가 앞에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x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x가 0일 때는요, 실제로 저기다 x에다가 0을 대입해 봐도 우리가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0에서의 함수 값이라는 건 여기에서 나온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지면 걔가 그냥 함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gx라는 i는 x는 0에서도 연속이어야 되고 x가 0보다 클 때는 어쨌든 간에 fx라는 함수를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i에 절대값을 사용할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거 뭐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것을 사용할 거야 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gx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gx가 정리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가 궁금한 거야? fx가 우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fx를 우리가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로 나타나고 있어요. 몇 차 함수?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미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어서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x축을 나타내면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x축과 만나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y는 f'x의 그래프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f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은 내가 구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fx 입장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오, 이건 마이너스 7이 나오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7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예요? x가 3일 때의 함수값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x에다 3 대입합니다. 그러면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가 돼서 얘네들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9라는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3, 마이너스 39를 지나는 어떠한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낸 거야? y는 fx의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은 조금 잊을 거고요. fx의 그래프만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볼게요. 우리가 gx라는 아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gx라는 아이는 어디에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1이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 있어야 돼요. 다 미분 가능하면 안 돼. 절대값이 있고 뭔가 좀 독특한 아이인데 얘가 미분 가능한 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만 있어야 돼. 나머지는 다 미분 가능해야 되고 한 개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면 돼요. 그런데 이 gx라는 함수를 잘 보면은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문제가 나뉘고요. 거기에 그 전에 우리는 f의 x-p+q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그러면 f의 x-p+q라는 i는 이 fx라는 i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i예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점들만 살펴볼게요. 극대값이랑 극소값 입장에서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똑같이 모양은 바뀌지 않는 게 평행이동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얘가 y는 f의 x-p+q라고 했을 때 이 극대값이 얼마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1이 x축으로 p만큼 갔으니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될 거라고요. 그 다음 y좌표인 마이너스 7은 y축으로 q만큼 갔으니 마이너스 7 플러스 q가 될 거라고요. 자, 극소값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잘 봅시다. 3에서 x축으로 p만큼, 마이너스 39에서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우리가 옮겨진 새롭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누가? gx가.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x가 0보다 클 때는 얘의 절대값을 사용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에다가 뭐 한 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거 사용할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그려봐야 돼요. 자, 볼게요. 이렇게 생긴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 y는 f의 x-p+q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절대값이잖아.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야? x축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자,
절대값부터 먼저 생각할게요. x축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절대값을 하면 x축 윗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x축 아랫부분은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노란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x가 0보다 클 때는 노란색을 사용을 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노란색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켜야 돼요. 자, 봐요. 노란색을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뭐가 됩니까? 하얀색이 돼요. 하얀색이 돼. 그래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클 때는 노란색을 사용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흰색을 사용해야 돼. 이해돼요? 자, 여기에 0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x는 0이 있는데 0보다 클 때는 노란색, 0보다 작을 때는 흰색이야. 그런데 얘가 뭐여야 돼?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값을 기준으로 걔보다 클 때는 노란색, 걔보다 작을 때는 흰색이어야 되는데 연속이려면 어디에 0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x는 0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있어야지만 그 점에서 연속이 되면서 우리가 보려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0보다 클 땐 노란색, 0보다 작을 땐 흰색을 선택한 거야. 얘가 바로 y는 gx예요. 그런데 얘가 완벽하게 미분 가능이죠. 얘는 탈락인 거야. 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한 개는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미분 가능이니까 탈락된 거예요. 그죠? 불합격이야.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하는 걸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x축이 여기 있을 때는 탈락이야. 그래서 x축을 어디까지 내려보냐면 기준이 되는 극대값까지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자, 얘는 x축 윗부분은 그대로 놔두고요. x축 아랫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값을 기준으로 걔보다 클 때는 노란색, 걔보다 작을 때는 흰색인데 연속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0이면 가능한가요? 얘가 만약에 x가 0이야. 그러면 자, x가 0보다 큰 부분은 노란색,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흰색. 오, 연속이에요? 그런데 얘도 문제가 뭡니까?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어?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생겼었는데 지금 절대값을 그리면 이렇게 생겨졌잖아요. 자, 보세요. x는 0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연속이냐면 x는 0이 여기에 있어도 연속이에요. 맞죠?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생겨지고 이렇게 생겨져서 아, 이 빨강색도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빨강색 그래프를 봤더니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 한 개 생긴 거야. 나머지는 다 미분 가능이야.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사실은 다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X축이 어디에 있을 수도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X축 윗부분은 놔두고요. X축 아랫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하나하나 생각을 해나가는 거야. 연속이 되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미분 가능한 점이, 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생기게 하는 모습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X축을 더 내려도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아, 이렇게 생겨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원래 모습에서 바라볼게요. 얘가 X는 0이었잖아요. 원래 함수 하얀색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하얀색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가 뭐였습니까? 극대값이었거든. 그래서 이 극대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P, 마이너스 7 플러스 Q였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1 플러스 P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P는 0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P는 얼마가 됐어?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극대값 자체가 X축과 만났죠. 따라서 극대값인 마이너스 7 플러스 Q는 X축과 만났어? 0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Q의 값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따라서 P랑 Q랑 더하면 얼마가 되어야 돼? 8이 되어야 돼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요. 여러분이 조금 더 연습장에 빠르게 해결하면서 얘 탈락, 얘 탈락, 얘 탈락, 얘 되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도록 연습이 많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가지 보여드렸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절대값 함수에 대한 거,
그리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모습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요. 선생님 계속 강조하지만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잘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쉬운 문항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단답형 문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X는 A에서 극소일 때 A 플러스 F, 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극소 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 계산할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요.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3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우리가 이렇게 적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바로 찾을 수는 있겠지만 X가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X축과 만나게 되는 거고요. 이창의 계수, 최고창의 계수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극소라는 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게 하는 이 1이라는 값에서 생기게 되고 X는 A에서 극소일 때 A가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FA의 값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A가 1이기 때문에 극소값 찾으래요. X에다 1 대입하면 1 빼기 3 플러스 12가 되어서 얘는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랑 FA랑 더하면 1이랑 10이랑 더하면 정답은 11이 돼요 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자체는 뭐 워낙 많이 봤던 문제이고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찾는 연습들 여러분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역시도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너무 복잡해서 저는 이제 다시 정신을 차렸거든요. 저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야. 위치 변화량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 움직인 거리 구하려니까 엄청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봤더니 위치 변화량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여러분 위치 변화량이나 아니면 움직인 거리에 대한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t는 0에서 점피의 위치가 얼마라고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속도를 적분하면 걔가 위치인데요.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얘를 적분할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첫 위치를 c라고 하면 항상 첫 번째 위치가 중요해요. 즉 t가 0일 때의 위치를 반드시 더해줘야 되는데 t가 0일 때의 위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어서 이렇게 xt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t는 1에서의 점피의 위치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습니다. t에다가 1을 대입했잖아. 그러면 얼마가 됐대? 마이너스 3이 됐대요. 그래서 1을 대입합니다. 1-2 플러스 k가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3이 되었고요. k의 값은 얼마가 됐나?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1에서부터 3까지 점피의 위치 변화량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선생님이 XT를 쓴 거는 그냥 위치잖아요. 그럼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속도를 정적분한 값이 바로 위치 변화량이에요. 얼마에서? 1에서부터 3까지. 그래서 얘를 보면은요. 3t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고요. 플러스 k인데 k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렇게 써준 것이 바로 1에서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우리 요거 그대로 적분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리고 1에서부터 3까지 요렇게 쓸 수 있고요.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6이 돼요. 그죠? 거기다가 빼기 1 빼기 2 빼기 2를 해주면 얘가 위치 변화량이고요. 요거 계산할게요. 요거는 3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됐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또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우리가 1에서의 위치를 마이너스 3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3에서의 위치도 구할 수 있어요. 자, t가 3이면 얼마입니까? 27 마이너스 18이고요. t에다가 3, k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돼서 얘가 3입니다. 그럼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3에서의 위치에서 1에서의 위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3 빼기 빼기 3 해서 얘는 그대로 6이 나온다.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분, 정적분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부정적분 이용해서 위치 구한 다음에 문제 해결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19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몇 문제 남았나요? 두 문제 남았나요? 자, 대망의 20번 문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20번 문항은요, 요 문제가
약간 어색할 수는 있어요. 어색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문제는 오직 하나의 극값에 대한 문제가 평가원에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분석이 된 친구라면 이 문제가 아주 생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A에서부터 X까지 T에 관한 정적분이 나오면 우리 잘 봐야 된다. 이게 T만 있으면 괜찮은데, X에 관한 식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한번 전개해서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A에서부터 X까지잖아. A에서부터 X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뭐가 도함수를 구해.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 봐요. 오직 하나의 극값. 오직 하나의 극값이라는 말의 의미는 G'X 입장에서 얘가 X축과 만나는데 어떤 점에서 한 번만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번만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A라는 점 입장에서 A라는 점에서 부호가 딱한 번만 바뀌어야 돼. 그렇게 되게 하는 A의 값을 찾아서 모두 더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뭐예요? G'X를 확인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봤더니 fx도 주어져 있고 밑에도 되게 복잡한 식이 있고요. fx가 지금 벌써 몇 참수예요? 3차 함수입니다. x에다 t 대입했죠. 3차 함수예요? 4제곱했죠. 12차 함수예요. 말도 안 되지. 여러분 12차 함수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 개형 자체가 다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GX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A에서부터 X까지인 건 내가 아는데 그 안에 식이 FX도 있고 FT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요거는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정적분 입장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정적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얘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X라는 이 I는요, 숫자에 불과해요. 실수배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하고 시작하자? 요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FX는 T 입장에서 숫자에 불과해요. 실수배는 정적분 앞으로 나갈 수 있죠. FX에 A에서부터 X까지 FT의 몇 제곱이 되어? 4제곱 DT.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얘랑 만났는데 얘가 앞으로 도망간 거야. 그리고 빼기가 있습니다. 자, 얘랑 만났죠. 얘네들은 다 뭐에 대해서? T에 관한 함수니까 그대로 놔둬야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FT가 있고 FT에 4제곱이 있으니 결국 FT에 몇 제곱이 됐다? 5제곱 DT.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얘가 바로 GX인데 나는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G'X가 궁금한 거야. 자, G'X라는 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X에 관한 함수, 얘도 결국은 T에 관한 함수를 A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면 X에 관한 함수가 될 거니까 곱의 미분법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F'X고요. 뒤에 거 그대로 우리가 한번 써줍니다. 한 번만 고생하면 되니까 귀찮아도 꼭 써주셔야 돼요. 에다가 앞에 거 우리가 그대로 놔둘 거고요. 뒤에 거를 미분하는데, 뒤에 거는 t에 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t에다가 x 대입한 값이 그대로 미분한 값이다. 즉, fx의 몽땅에 몇 제곱이 된다? 4제곱이 된다. 이거 곱하기죠? 곱하기.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그냥 t에 관한 함수예요. t에 관한 함수를 a에서부터 x까지 정적분했으니, 걔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x를 t에다가 x를 대입한 것과 같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fx에 몽땅에 몇 제곱? 5제곱이 돼요. 그런데 봤더니 fx 곱하기 fx에 4제곱이죠. fx에 5제곱이야. 빼기 fx에 5제곱이라서 얘가 사실은 사라지게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g'x는요, f'x에다가 A에서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을 정적분한 것을 곱해준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쉬운 것부터 해결하자고요. F'X는 과연 뭘까? 그래서 다시 FX로 돌아갑니다. FX로 돌아가서 보면은 FX는 X의 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45X 더하기 3이잖아요. 얘를 우리가 미분해야 F'X예요. 그래서 F'X를 써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45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3으로 묶어내고 싶잖아. 그럼 얼마예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되어서 얘가 3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가 되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g'x 대신에 3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가 들어갈 거고요. a에서부터 x까지 ft, 몽땅의 4제곱 dt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것이 g'x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x가 3일 때 x축과 한번 만나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요. x가 5일 때 x축과 한번 만나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x축과 만나는 점에 양쪽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애가 몇 명만 있어야 돼? 한 명만 있어야 돼. 자, 뒤에 거 없이 살펴보세요. 뒤에 거 없이 여러분이 살펴보면 3이랑 5에서 지금 보면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겨져서 3이랑 5에서 보면은 3이랑 5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도 극값을 가지고 여기서도 극값을 가져서 극값을 두 개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 명은 없애줘야 되겠다. 그죠? 자, 없애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만약에 5에서 극값을 가지지 않으려면 올라가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어야 되겠지. 3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뒤에서 누구를 인수로 가지면 좋겠어? x-3이나 또는 x-5를 인수로 가지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즉, 어떤 값에서 어떻게 되면 돼? 0이 되는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떡하지? ft의 4제곱인데 a에서부터 x까지를 정적분을 해야 된대. 그러면 ft의 4제곱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면 ft의 4제곱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떤 숫자, 어떤 식의 몇 제곱의 모습이에요? 4제곱의 모습이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a에서부터 x까지를 정적분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x가 만약에 a보다 크다?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a에서부터 x까지 ft, 몽땅의 4제곱을 정적분한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리고 x가 만약에 a다? 그러면 윗끝과 아래끝이 같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돼?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a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보다 작은 값까지를 정적분한 값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만약에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아이는요. a의 값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a의 값이 뭐가 되거나 3이 되거나 5가 되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얼마이거나 3이거나 a가 얼마가 되어야 돼? 5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a가 3이거나 a가 5이고요. 이때 합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3 더하기 5도 계산 못하네?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한번 다루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직 하나의 극값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조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희 조교들을 제가 일부러 뽑을 때 이과 친구들만 뽑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의대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수학교육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물리학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데 문과 쪽 친구들, 그러니까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 저 뽑다 보니까 경제학과 다니는 친구들 조교가 꽤 있는데 이 문제 싫대요. 정말 그냥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고 뭔가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뭔가 FT의 4제곱이 있고 얘를 정적분하다 보니까 뜬구름 잡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딱 하는 얘기가 20번이 제일 싫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런데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은요, 이거 할 만했다는 거죠. 왜?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꽤 많이 이제 다루어 봤어요. 왜? 함수의 그래프도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싫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잘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한 문제 남았나요? 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역시나 되게 여러분이 들으면 욕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평가와 모의평가 문제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와, 진짜 이번에도 이렇게 신박할 수 있을까? 막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아, 더 이상 못낼것 같은데도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요. 방정식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합성 함수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마도 정말 오답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fx가 지금 몇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예요. 그러면 3차 함수는 0. 그렇게 되면 3차 방정식이 되죠.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 엥? 3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여야 돼? 세 개여야 돼. 그런데 뭐 걔가 실근이 될 수도 있고 허근이 될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이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실근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다? 중근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베타를 중근이다라고 한번 놓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으면 최고차항의 개수, 즉 3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베타가 중근이니까 이렇게 생겨질 수 있고요. 자, 중근이 만약에 알파보다 작아, 그럼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또는 최근의 문제의 개형을 여러분이 잘 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바라보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요. 베타에서 중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맞아요?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타가 알파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 조건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나 조건을 갔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정식 F의 X 빼기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래요. 봐요. 지금 X 자리에 X 빼기 FX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원래 얘를 만족하는 X는 알파 아니면 베타였죠. 알파 또는 베타였어. 그러면 합성함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X 빼기 FX가 뭐가 되거나 알파가 되거나 X 빼기 FX가 베타가 되어야지만 얘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X 빼기 FX가 알파가 되거나 X 빼기 FX가 뭐가 되어야 돼? 베타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게 하는 서로 다른 X의 값의 개수가 3개여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만 쳐다보면 내가 머리가 아파. 그런데 여러분, 내가 FX의 개형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FX 입장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 FX랑 알파랑 자리 바꾸면 FX는 X 빼기 알파라고 쓸수 있어요. 얘는 뭐가 되죠? FX는 X 빼기 베타로 쓸수 있죠. 즉,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FX의 그래프랑 X는 알파 뭐예요? 직선이에요. 그죠? 직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FX의 그래프랑 X 빼기 알파라고 했나요? 제가 X 빼기 알파, 그리고 X 빼기 베타. 직선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되게 좋은 건 얘네들이 지금 뭐예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봐요. 자, Y는 X 빼기 알파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에 알파랑 베타가 있잖아. 잘 봐요. Y에다 0 대입해봐. X 알파 되죠. 자, 여기도요. Y는 X 빼기 베타라고 하고 Y에다 0 대입해봐. X는 베타죠. 그래서 Y는 X 빼기 알파랑 Y는 X 빼기 베타라는 이 직선은요. 기울기가 1이면서 얘는 X좌회편이 알파, 얘는 X좌회편이 베타인 아이예요. 그래서 우와, 내가 FX를 그려놨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누구랑 만나게 할 거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랑 만나게 할 건데 얘네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서 X좌회편이 알파인 거야. 이렇게 생겨지고 X좌회편이 베타 이렇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면서 느껴졌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만나요. 두번 만났고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번 만났죠. 또는 저 밑에서 또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서로 다른 세계의 점에서 만날 수 없다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X가 알파일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요. 그리고 X가 베타일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도 만나고 위에서도 만나고 하다 보니 서로 다른 세계의 점에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얀색, 원래 함수의 그래프랑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나타낼 거예요. 직선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1이고 X좌표이 알파인 직선 하나 그렸습니다. 하나의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고 X좌표이 베타인 직선을, X좌표이 베타인 직선을 그릴 텐데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가능하기는 할것 같아.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를 이렇게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내 본다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또 이쪽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조건도 만족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1에서의 함수값이 4고요. f'1이 1이고요. 0에서의 미분계수가 1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 살아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모두 만족하는지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면서 1에서의 함수값이 4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은 1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는 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어야 돼. 즉,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져야 되거든. 그렇게 되려면 걔를 만족하는 1의 값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노란색이랑 같아지잖아요. 그런데 1에서의 함수값이 뭐예요? 4가 아니라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지금 조건이 1에서의 함수값이 4여야 돼. 즉,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그때의 미분 계수가 1이어야 돼. 즉, 노란색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걔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탈락이구나.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분명히 해내야 되는데, 여기도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알수 있겠고요. 자, 이제 몇 개의 점에서 더 만나면 끝나는 거야? 두 개의 점에서 더 만나면 끝나는데, 베타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죠. 선생님, 너무 지금 개떡같이 그렸는데, 개떡 맛있는데, 그죠? 자,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베타가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베타에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에서 더 만날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1에서의 함수값이 4면서 f'1이 1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보면은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면서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면서 이점 자체가 뭐였다? 1,4였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에서의 접선이 누구를 지나고 있는 거야? 베타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나타내 보자면 기울기가 1이면서 1,4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x 빼기 1 더하기 4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x 더하기 3이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x좌표이 베타이니까 얘가 베타가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3이 됐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 더 기억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0에서의 미분계수가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도 만족하나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기는 하겠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fx라는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얘가 지금 y는 fx잖아요. 이 y는 fx랑 누구랑 만났어? y는 x 플러스 3이 만났는데 1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fx랑 누구랑 만났어? x 플러스 3이랑 만났으니 빼기 x 더하기 3을 해주면 우리가 최고창의 계수를 모르니까 k로 놓을게요. 얘는 1에서 접하기 때문에 1에서 중근을 가져요. 즉, 1,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요.
마이너스 3에서도 근을 가지니까 x 빼기 빼기 3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 k의 x-1의 제곱 x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반대로 오면 여기까지 나타나는데 또 재미있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fx에 대해서 써놨어요. 나 k가 궁금하잖아. k를 찾아줘야 되는데 잘 보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요. 마이너스 3에서 보세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x축 즉 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f'x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곱의 미분법이죠. 2 앞으로 나와서 이 k에 x-1 그리고 x 플러스 3을 그대로 곱해줬어요. 거기에다가 k에 x-1의 제곱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면 1이에요.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플러스 1이 되는데 나는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 계수가 얼마인 걸 알아냈어? 0인 걸 알아냈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k에다가 마이너스 3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4인데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생각보다 계산이 간단하다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k 플러스 1인데 이 값이 0이면 되는 거야. 따라서 k의 값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됐다. 우리 아까 최고차항의 계수 즉 3차항의 계수 음수였잖아요. 그리고 그 k의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1이었음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자, 문제에서요. 0에서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0을 구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0 대입하면 얘는 3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0 대입하면 또 3이 나오네요. 따라서 여러분 요거는 16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48을 더해주면 16분의 얼마가 된다? 45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P분의 Q라고 했고요. 이때 P랑 Q의 값을 더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6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x랑 직선 x 더하기 3이 만났을 때의 근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fx 빼기 x 더하기 3을 나타낸다라는 거 이런 표현 방법들 자체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3차항의 계수를 알려준다던가 걔가 양수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이제는 양수, 음수 우리가 모두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근을 만들 때도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 애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걔네들을 모두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약간 AI처럼 이거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이거 탈락 요게 남았어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충분히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수학2 자체는 기출문제만으로는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래프 개형에 많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서 그래프 파악하는 것까지 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수능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정말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시험 치느라도 힘들었고 뭐 모의평가는 꼭 보라고 했으니 해설 강의 듣기는 하겠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또 열심히 하면 많이 남은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잘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육하원칙 강의에서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항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좀 더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출 문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선생님 좀 더 보여드릴 테니까 육하원칙 강의 시간 되면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 충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수월하게 넘어가실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선택과목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